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도서관에 이렇게 일찍 오셨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살아가고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까? 형 안녕하세요. 아, 내가 형이구나. 너몇 학번이야? 군대 갔다 저 아직 군대 안 갔어요. 죄송합니다. 원래 도서관에 은단 소리가 나네. 혹시 공부하다가 좀 배고프면 얘기해? 딱 하지 말지. 우리 과에서 제일 웃긴 형 같아요. 아, 내가? 고마워. 근데 선배라고 불러도 되는데. 선배. 응?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요. 미안해. 착각할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말 많이 안 걸어줬으면 좋겠어. 나랑 이따 밥 먹기로 했거든. 누나 배고프면 나가서 삼각김밥이라도 드시고 오세요. 같이 드시고 오실래요? 아니야, 나랑 갔다 올래. 형 우리 과에 형 집 망했다고 소문 많이 났어요. 집방? 형 집 망했다고. 삼각김밥 사드실 돈 없잖아요. 선배 아버지가 그렇게 사기쳤다면서요. 응, 맞아. 우리가 코인을 했지. 근데 너 이름은 알아? 네. 뭔데? 형 누나 과는 아세요? 알아. 이름 뭔지 알아? 에스다요. 황에스더. 요즘 끼부리고 다니나 보다. 옐로 카드야. 어제 잘 들어갔어요. 어제. 그 저기가 기독.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했거든요. 네, 형은 몰랐죠? 저희 술 먹는 거. 야, 황에스더.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포도주는 나랑만 먹기로 했잖아.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세례받을 때 먹기로. 실망이다, 황에스더. 형 그거 모르죠? 에스더 누나 주말마다 절 다녀요. 너 무슨 과야? 저요? 같은 과 아니에요? 저 벤처 중소기업 바꿔요. 형 이름은 이사키오야. 이사키오? 너 이름도 좀 알 수 있을까? 데이비드 김. 어쩐지 부티나 보이길래. 유학파 출신이구나. 아니요, 유학은 안 갔다 왔는데요. 그래, 어디라도 좀 갔다 와서 좋겠어. 저희 아버지 회사 이면지예요. 너 진짜 영세 중세사업 중소사업자 우대 수수료 저기 수수료를 너가 왜 이게 수업이에요.
나 금수저 가지고. 매출액이 상당히 높네. 예수다, 너 사람 마음 본다 그러지 않았어? 너 계좌 보는 스타일이구나. 신망이다. 마음도 내가 살기 편해졌을 때 보이는 거죠. 근데 예수다 누나 이어폰 끼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저 이어폰 제가 사준 거예요. 언제 사줬어? 24일에서 25일 넘어갈 때 준 거야? 아니면 25일에 따로 만나서 준 거야? 24일에 쿠팡으로 시켰어요. 로켓으로. 같이 있었어? 저 공부할게요. 애써 잠깐 이야기 좀 하자. 애써 공부하지 말고 잠깐 나오라. 나와 얘기 좀 하게. 나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싶어? 알았어. 나 사실 미술 특기생이었다. 누나 그려줄게. 아 진짜 어디 가나 하나씩 벌레 같은 게 꼬인다더니. 누나. 누나 그려봤어요. 내가 생각한 애스도 많다네. 애스도 너랑 더 잘 어울리는 거. 이 살게요. 데이비드 킴한테 졌어. 그래서 너가 잘 책임져줘. 만나와 추하기 그리고 포도주는 너와의 시간이다. 형이 졌어. 에스더는 이제 네 거야. 어, 간다. 이 살게요. 나 사회학과 교수네. 도서관에서 앉아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춥 하나 던지는 놈이 있다고 내가 잡으러 왔는데 너 그리 우리 학교도 아니라면서. 예, 도강하고 있습니다. 응, 뭐. 있어, 미안. 있어, 미안. 지금 학교 입구 앞에 있을게. 어, 애써 교수. 일어나시오. 저는 잡은 것 같네. 아, 이건 미안하고. 아. 저 이 사께우 저